제일 중간에 뭔가 네모나게 예쁘게 생긴 거 있죠? 여기다가 손가락을 딱 갖다 대면 심장 박동수가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요 뒷면을 보면, 그라운드, RO 뭔지 모르겠고요. IRO 뭔지 모르겠고요. INT라고 된 거는 인터럽트 핀이죠. 아마도 요 센서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데이터를 날릴 때요 인터럽트 핀을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아래쪽을 보면, 가려서 잘안 보이네. VIN, 그, 저, 뭐야, 전기 입력이죠. 그 다음 제일 끝에 GND가 마이너스고, 중간에 SDA하고 SCL 있고, I2C 통신을 쓴다, 이 말이죠. 라이브러리부터 설치해 놓고,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라이브러리 관리. 딱한 개밖에 없네요. 30102 설치. 자, 방판에다가 딱 박아가지고요. 점퍼 케이블 가지고 꽂으면 되죠. 그럼 요 끝에가 그라운드. 그다음에 요쪽 끝에가 5볼트. 아싸리 처음부터 빵판에 꽂고 시작해야 돼요. 플러스, 마이너스, 플러스, 여기가 제일 끝에가 제일 오른쪽이 플러스. 그 다음에 제일 왼쪽이 마이너스. 중간에 두 개가 I2C 핀이니까 SDA가 아날로그 4죠. 이제 외웠습니다. 아날로그 4. SCL이 아날로그고. 자, 요래 꽂으면 이제 완성. 손가락을 요게 갖다 대면 되겠죠. 이래 봐갖고는 전혀 모르겠는데, 그죠? 이걸 뭐 프로세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, 다음 이그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봅시다. 이제 하트레이트 나오죠? 요게 계산해 주는 거겠죠, 아무래도. 아, 너무 빠르다. 71, 82. 자, 나오죠.